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심지은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이 더 가득한 아침입니다. 일단 뭐 내리는 종목들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3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더리움과 리플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가격은 살펴보시고요. 먼저 바이낸스로 가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낸스 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차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장중 8,451선 최고치를 어제 저녁에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8,160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가격에서 낙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격은 8,323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시원한 상승세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8,000달러 아래로의 하락은 막은 상태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가치 2,266억 달러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66.4%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186달러 선 유지되면서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 오늘 10대 암호화폐 중에서 스텔라와 함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리플 4.84% 오르고 있고 10위의 스텔라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위권 내 암호화폐 모두 강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백인의 암호화폐들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오르는 종목도 꽤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하락폭도 크지는 않은 모습, 물론 상승폭도 크지는 않다는 것,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침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1위와 2위와 3위 암호화폐 거래소 P2P B2B가 1위로 올라와 있고 24시간 거래량 38%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혼조권에서 오르는 곳도 있고 거래량이 늘어난 곳도 있고 거래량이 줄어든 곳도 있네요. 비썸 같은 경우 39위 유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53위에서 거래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썸입니다. 자, 빗썸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확인해 보시면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오르고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리플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띕니다. 제로엑스가 21%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자, 신규 상장된 코인들 가격 확인해 보시면 크게 돋보이는 가격 흐름 보이는 것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시세 중에서 업비트의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업비트에서는 983만원 선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0.25%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 많은 것 1위는 리플입니다. 4%가량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거래량을 압도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 뒤를 이어서 강보합권 이더리움도 2.17%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로엑스 업비트에서도 강세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망은 뒤에 살펴보시고요. 가격 분석보다는 오늘은 전반적인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탈퇴가 이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부킹홀딩스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회사인데요. 이 온라인 여행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회사는 페이팔 등과 함께 28개로 알려진 리브라 협회 창립 멤버 중 하나였는데 자, 불참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부킹홀딩스뿐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베이 등이 협회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 2명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 리브라 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결제 서비스 대기업들에게 규제와 관련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라 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진 후 이런 탈퇴 선언이 나왔는데요. 자, 부킹홀딩스도 이 탈퇴 행렬에 합류를 했습니다.
벌써 7개 기업이 탈퇴를 선언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리브라 프로젝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업계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네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 도전들을 규제 커뮤니티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G20 산하 기구인 FSB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국내 통화를 대체하는 식으로 시스템상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규제들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를 평가할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슈를 또 나눌 예정인데 지금 이 회의가 이번 달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목이 되고요. 내년 4월에는 자문보고서, 7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오사카 회의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현 단계에서는 위협을 제기하진 않지만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G20 지도자들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국가 간 결제와 송금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열리는 G20 회의에서 또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4억 5,220만 달러 가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큰 수익률과 함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그렇지만 암호화폐와 같은 분권형 플랫폼 위험을 수반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만한 안전한 중앙집축식 플랫폼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네덜란드 은행 ING 은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ING의 수석경제학자 마크 클리프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앙은행 소유의 이 디지털 통화는 화폐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고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리브라가 최근 좀 여러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리브라와 더 이상 제휴하지 않겠다는 그 제휴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고요. 최근에 G7 역시 이 리브라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7이 지난 6월에 리브라가 공식 발표된 후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논의될 예정인 곳이 바로 IMF인데요. IMF 연차총회에서 재무장관들에게 이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는 JP모건의 JPM 코인도 함께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당초 이 G7 같은 경우는 안전을 입증할 때까지는 이 리브라 출시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의 오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보합권에서 조용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10% 가까이 급등 또는 급락할 수 있다. 자,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격선에서는 오늘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적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한때 급등하면서 9,000달러를 육박한 것에 비하면 일단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인데 8,000달러 초반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분석가들의 분석인데 7,800선까지 내려갈 경우 거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빅체드라는 분석가가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니코트라는 분석가는 다음 변동폭이 상하 9%에 달할 것이다. 최저 7,450달러, 최고 9,300달러를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7,400달러, 9,400달러 한번 지켜봐야 될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 오늘 10대 암호화폐 중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인데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냐, 리플의 이벤트, 스웰 이벤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CN은요, 그리고 리플 급등의 배경으로 또 하나 모기업인 리플 계열사 엑스스프링이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투자와 함께 리플 토큰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BRD에 대한 투자 외에도 스웰 컨퍼런스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BTC라는 분석가는요, 리플의 이 스웰 컨퍼런스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는 강세가 투기꾼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항상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리플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8일과 9일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10월물 선물 8,355달러 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돋보이고 있는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함께 주요 뉴스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